안녕하세요. 핀시모터 천안 총판입니다. 무더위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 핀시모터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무동력 터보 와륙이 차량 흡기관에 고정 장착하여 차량 출력 및 응답성, 간성 주행 등 많은 효과를 보이는데요. 많은 고객님들께서 반신반의하시고 가격 부담 느끼시는 잠재 고객님께 쉽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가격과 개수를 정해보았습니다. 무동력 터보 2개에 장착 비용 12만원으로 차량 업그레이드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 많은 경험해 보시길 저희 피니시모터에서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상은 피니시모터 천안 총판 문 실장이었습니다. LF 소나타 차주님께서 다시 이제 저희 와륙이 장착하시고 나서 이제 추가로 라파 대용량 이제 장착하시고 느낌 한번 보신다고 장착하러 오셨는데요. 지금 다시 이제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 차량의 변화값만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라파는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15일 정도나 차량에 따라서 한 30일 정도 이렇게 먹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먹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아마 차가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 느낌은. 그래서 가끔은 이제 고속주행을 아예 안 하시는 것보다는 가끔 이제 차량 이렇게 좀 순환을 빨리 시키려면은 가끔 고속주행도 가끔 해주시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저희도 가끔 이제 저희는 가끔 정말 테스트로 좀 많이 밟고 갈 때 있긴 하거든요. 네, 이제 이거 와륙이 달고 나서는 네. 원래 노인 저도 어린데도 노인네 운전 스타일인데 예. 갑자기 좀 스포츠 주행 같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악셀이 가벼워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더 이게 연비에는 별로 개선되는 게 못 느끼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손님도 종종 있으세요. 왜냐면 저도 그거는 그렇게 네. 많이 갑자기 이제 막 너무 네. 밟으니까 운전 습관이 네. 근데 확실히 진짜 연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거는 네. 여지는 있죠. 네. 그 엔진 브레이크 네. 가는 느낌이 안 나니까 악셀에서 떼면은 붙잡으러 갈게요. 네. 중립으로 해놓고서는 굴러가는 네. 느낌이어서 그래서 좀 되게 시안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원래는 데이터 값을 마련하고 싶어도 그러려면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러기에는 저희도 좀 많이 영세한 편이고 이게 아마 이쪽 와륙이 업계 쪽도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걸 데이터화 시키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기에는 좀 아직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근데 실제로 차주님들은 자기의 차 상태를 알잖아요. 근데 이제 달라지는 게 저도 느껴지거든요. 희한하게. 근데 이거는 장착해보셔야지만 아는 부분이라 그전에는 반신반의 하시는 게 다 거의 대부분, 아, 이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한 80%는 돼요. 이런 걸 뭐 달아서 뭐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마 혹시라도 뭐 국내 여행 같은 데를 막 이렇게 즐기시거나 그러면은 그 비용이 빠지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가끔 이제 이게 테스트 주행차 지방 가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뭐 한 번, 두 번 주유에도 한 2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주유를. 근데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번밖에 주유를 안 해요. 하고도 갔다가 오니까요. 그래서 아, 이래서 장착을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제 저도 그때부터 생각이 바뀐 거죠. 그전에는 이런 건 돈 들여서 가치가 없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차량은 소모품이야. 네, 마찬가지. 불러만 예. 되는. 네, 불러만 가면 됐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엔진오일 갈고 그런 뭐 기본만 정비하면 됐지. 뭘 더 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차가 또 컨디션도 좋아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기름값도 덜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에 우선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게 좀 빠지게 되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저도 지금 이제 세 번째 했네. 신기하고 재밌어서.
그쵸? 네. 근데 억지로는 못하거든요, 솔직히. 네, 맞아요. 저희가 이걸 뭐, 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도 뭐, 이게, 최소의 것만 일부러 이제, 정말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만 권해드리지, 그 이상은 권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특히나, 저희 대표님 마인드가, 원래 본인도 소비자였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막, 돈 쓰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 성격이에요. 오히려 장착한다고 하면 거의 말리세요. 네, 가성비 쪽으로 네. 많이 추천해 주는 거예요. 네. 쓸모없다고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다른 지사 쪽에서는 안 좋아할 수 있죠. 근데 네, 소비자분들한테는 저런 분도 가끔 있어야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아, 좀 땡겨보고 싶은데 네, 차가 정말 차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그 밤에는 좀 차가 없어요. 네. 저희는 밤에 주로 테스트를 하거든요. 한 9시 이후에는 한적한 도로가 되죠. 이제 호두가 다 지나서는 오른쪽으로 나갈게요. 구간도 이제 다른 차주님들은 한 10km 이상 되면 싫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한 달고 나서는 한 30km, 50km 이쪽으로 나갈게요. 오른쪽으로요. 한 30km에서 50km 정도는 주행하시는 게 이게 좀 더 잘 길을 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싫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간은 더 짧게 이렇게 한 10km, 한 11km 정도 되거든요. 이 구간이 이제 유턴 좌회전에서 이쪽으로 좌측으로 올라가실게요. 보통 저희 다른 차주님들은 이 언덕에서 에어컨을 키고 가면 에어컨이 좀 잘 안 나오거나 출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없는 뭐 좀 힘들어 했는데 이제 저희 거 달고 나면은 그러진 않더라고요. 힘이 부족해서 안 나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인정하기까지 한 1년, 2년 정도 걸렸고요. 인정한 지는 1년밖에 안 됐어요. 한 3년 전만 해도 저 몰래 많이 했거든요. 저는 뭐 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느꼈을 때 뭐 좀 달라진 거 없어? 이런 뭐 말을 원하는데 뭐 달라진 제가 좀 둔한 편이거든요. 네. 못 느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 이제 이 제품 만나고 피지모터 제품 만나고 나서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저도 느끼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님이 또 계속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에 욕심이 많더라고요 점점. 저 가스차가 되게 답답하거든요. 근데 전혀 답답한 거 못 느끼고. 진짜 그게 너무 많이 개선됐어요. 지금 답답한 거. 붕뜨는 현상이 진짜 많이 줄어들어. 네. 근데 마루기만 장착해도 정말 효과는 한 70% 이상은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마루기에서 진짜 네. 세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차량 개선은 나파가 많이 도움되고요. 이쪽 성안에서 진짜 보통 한 80에서 100km로 주행 많이 했었는데 이거 바꾸고 나서는 그냥 습관은 그대로인데도 140까지 그냥 배피는 거의 운전을 세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게 약간 좀 신기한 게 차가 원래는 그전에는 안 나가서
그만큼 안 나가기 때문에 못 밟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근데 밟으면은 계속 그냥 공회전만 네. 돌고 답답하니까 네. 아니 안 나가네 이렇게 하고 그냥 한 뭐 100에서 뭐 80 이 사이만 왔다 갔다 왔다 하게 하는데 이 차는 저희 차는 조금만 밟으면 훅 나가 버리니까 저는 대략 무섭긴 하더라고요. 제 운전 습관이 저도 약간 거친 편이어서 연비랑은 저는 좀 관계가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연비는 좀 떨어뜨리는 편이고 근데 저희 대표님은 참 잘하죠 연비. 하기 전에는 경차 타는 듯한 느낌. 하스차다 보니까. 그래도 CC도 2000cc가 넘는데. 2000cc인데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해. 답답했어요. 근데 달고 나면 정말 신기하다 막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저도 제가 밤에 드라이브를 할 줄 몰랐어요. 이게 드라이브. 차 운전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원래 드라이브 한때는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드라이브를 안 좋아하는 편이라 너무 돌아다니니까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 대표님 아직 지치지 않았어요. 아직도 드라이브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안 가도 되는데 네. 저기 지방까지 갔다 오고 막 그래요. 혼자 가야 되지 않겠냐며 안 가도 되는데 이렇게 하긴 하는데 좋아하니까 또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또 그냥 그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기름값도 좀 덜 먹게 하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솔직히 기름값 무서워서 안 다녔는데 이게 진짜 다른 차 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재밌어서 좀 신기하고 해서 더 차를 끌게 되더라고요. 그냥 뭐 차 바꾸지 마시고요. 이제 쭉 이 차의 느낌을 좀 오래도록 느낀 다음에 그리고 와서 차에 교환하시는 게 낫죠. 네, 맞아요. 차 안 바꾸려고. 저희도 저 코란도 제품은 안 바꾸고 계속 이제 타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애착이 있고 그래서 저희 모든 테스트는 저 차가 1차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아니, 확실히 라파 달고 나서 부드럽죠. 저속에서 진짜 부드러운 네. 느낌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차가 참 신기해요. 이렇게 관리한 만큼 차도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그냥 거짓말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매연차도 진짜 많이 좋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기차랑 가스차가 오히려 더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효과 많이 봤어요. 오늘 영상 감사했습니다.